준비는 다 됐습니다. 비도 좀 그쳐서 이제 내려볼게요.
이번에 블루에티에서 새로 나온 신모델이에요. AS180. 냉동의 새우를 에어프라이어에 180에서 200도 5분 예열 후 골고루 펼쳐 해야 되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랑 인덕션을 지금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예열이 됐어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게 새우가 엄청 커요. 지금 제 손가락보다도 엄청 크죠. 이만해요. 새우가 아주 큰 새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다시 에어프라이어에 넣을게요. 180도에서 19분에서 12분. 우와, 아 뜨거! 아 뜨거! 땅콩이랑 말린 고추를 이렇게 부셔요. 소스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다 된 새우를 넣을게요. 완성이 됐습니다. 엄청 맛있겠죠? 대박이죠? 진짜 너무 맛있어.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저녁에는 술안주로도 먹을 수 있고 저는 이렇게 밥에다가 젓밥으로 해서 먹었어요.
와, 혼자 먹기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요요의 커피 타임.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없어요. 짠. 오, 거품.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이거 웃돈 주고 샀잖아, 당근에서. 내 과자를 리셀로 사보긴 처음이야, 진짜로.
오늘 비가 와서 아주 꿉꿉했는데 미 화목난로 덕에 지금 좀 뽀송뽀송해졌어요. 고구마 있으면 여기 고구마 구워먹으면 맛있겠다. 불이 꺼져가지고 잘 안 붙을 때는 밑에 재받침을 살짝 열면 그러면은 불이 다시 붙어요. 여기 공기가 순환이 돼서 재받침을 살짝 열면은 불이 다시 붙어요. 날씨가 좋습니다. 이게 안 써봤으면 모르는데 쓰면은 정말 파뱅이 진짜 편해요. 짠. 레터링에 있는 토스트 팬이에요.
안 같네. 늘어나서 집에 가요. 오늘도 너무 즐거운 캠핑하고 갑니다. 안녕. 아니에요. 이게 샤워기는 긴 호스로 되어 있는 샤워기예요. 이거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주유기 제품이에요. 그 주유기 제품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주유기인데 샤워헤드거든요. 이렇게 생긴 샤워헤드만 구매를 해서 여기 끝에 제가 꽂았어요. 그냥 원래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이렇게 판매되는 건 아니고 이거 따로, 얘 따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검정 색깔로 색깔을 맞춰서 기름통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등유통? 그 등유통이에요. 저는 등유통을 물통으로 사용하고 있고 원래 여기에 이 뚜껑은 하얀색으로 원래 되어 있는데 제가 하얀색이 보기 싫어서 검정 색깔 캡을 따로 구매를 했어요. 검정색 캡으로 따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주유기 따로, 제리캔 등유통 따로, 이 캡 따로, 그리고 샤워 헤드 따로, 이렇게 네 가지를 사서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리터에는 자동 주유기가 안 맞아요. 이 부분이 안 맞아요. 10리터짜리는. 그래서 10리터짜리를 사시면 안 돼요. 꼭 20리터 사서 하셔야 돼요. 20리터만 이 사이즈가 맞게 되어 있어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거죠? 저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이들 전에 옷 타고 텐트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짝 이렇게 한 번에 접혀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한 번에 쫙 뺄 수 있어요. 이 블루에티 파워뱅크를 가지고 나왔어요. 새로 나온 신제품이고요. AC180이라는 제품이에요. 지금 새로 나온 디자인인데 훨씬 더 깔끔하고 더 예쁘게 나왔어요.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더 디자인이 예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탠드는 네이버우드 제품이에요. 헤레녹스 콜라보. 예쁘죠? 매직셰프 제품이에요. 인덕션. 이렇게 전골 같은 거를 먹을 때는 위에 프라이팬을 뚜껑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맞아요.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가서 이렇게 뚜껑처럼 닫혀요. 사이즈도 2인 다니기에 되게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저는 혼자 다니다 보니까 조금 큰 감이 있는데 괜찮아요. 저 보통 라면 2개 이상 먹잖아요. 네, 이번에 새로 구매한 건데 깔끔해서 마음에 들어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폼플레니 에어프라이어 1.6L고요. 혼자서 먹기에 되게 좋은 사이즈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분리가 돼서 세척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가져온 아이템 이거예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나? 이거 안에 이렇게 열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짜자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여기에다 토스트를 해 먹을 거예요. 핸드박스 거치대는 아이고 엉덩이가 문제네. 캠핑박스 밑에 거치대는 요즘은 캠핑박스 거치대 아니면은 토론박스 거치대 이렇게 거치대 검색하면은 많이 나와요. 판매하는 게 다 다양하게 요즘은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주 미니미니한 화목난로예요. 미니미니한 귀여운 장작이에요. 원통이 지금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연기가 이 앞으로만 직진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보관도 용이하고 이렇게 갖고 나오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